직원 700여 명 규모의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이곳의 생산직인 40대 A씨 등 여성 근로자 5명은 최근 급성 방광염 등에 걸렸습니다. 회사에서 최대한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화장실 볼일은 보고 싶은데 보고를 하고 가라니까 지금 갈까 어쩔까 몇 번을 생각하고 몇 번을 쳐다보고 지금 갈까 말하고 갈까 어떻게 참았을까 계속 이게 생각을 하면서. 해당 업체는 생산성을 늘리겠다며 지난달부터 각종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에는 업무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조장이나 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이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관리자에게 일일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화장실 이용을 보고해 왔습니다. 일부 여성 직원들은 큰 수치감에 시달렸고 남성 상사에게 보고하기를 꺼려 용변을 참다가 방광염까지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별 없는 감옥에 저희는 서서 그냥 내내는 시키는 일만 하라 이런 기분이죠. 이에 대해 업체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환자 발생을 확인한 지난 5일 관련 지침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실 부분도 일단은 좀 이야기하고 가야 되나 화장실을 또 닫아서도 안 하고 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명백하면서 진정서를 경감시고 공지욱 팀장 모시고